네, 자, 이제 미국의 중간선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추진했던 대내외 과제가 워낙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만큼 이번 선거를 누구보다 또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특히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미국의 향후 경제, 증시, 시장 움직임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미국의 중간선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선거 판세가 어떻습니까? 네, 11월 그 미국은 첫날인데요. 사실 10월 악몽을 그 이렇게 극복하고 주가가 특히 기술주가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10월 달에 그 주가가 안 좋을 때 우리가 너무 심리적으로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계속 일주일 동안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시에 짓눌렸던 미중 간 마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영국의 그 브렉시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좀 증시라든가 경제에 좀 숨통이 튀는 쪽으로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조짐을 좀 염두에 두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아무래도 미국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데에는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합의의 가능성, 또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이 그 좋은 대화를 했다 하는 이 문제가 그동안 이 문제가 미국의 그 증시를 워낙 그 짓눌려 왔기 때문에 여기에 숨통이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왔다 이렇게 보이겠고요. 그 다음에 그 브렉시트 협상에서는 역시 그 브렉시트는 항상 말씀드리면 관세와 같은 이런 커스텀 유니언 부분이 있고요. 금융거래 사이드에 자본거래 사이드가 있는데요. 이 자본거래 사이드는 사실 영국이 세계 2대 국제 금융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다, 그 유럽의 금융시장부터 이게 외담선이 되느냐, 같이 가느냐, 이게 유럽의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브렉시트와 관련된 한국 증시의 움직임에도 굉장히 강한 영향을 그 미칠 수 있는 변수거든요. 근데 이제 금융 변수는 그냥 대륙과 그다음에 영국과 그저 가져가겠다 하는 이런 것이 유럽 증시를 그 치켜올렸고 또 미국 증시를 치켜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로 보면 이렇게 그동안 증시를 질렸던 이런 문제들이 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이 11월 달 들어서 10월 악몽을 좀 극복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이러한 그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 중간 선거의 경우에 따라서는 야당과 여당, 여당인 그 이렇게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 간에 어떤 관계가 유지될 것이냐 네, 하는 이 맞습니다. 측면에서 중간 선거가 이제 11월 그 첫날이니까 우리 시간은 이제 11월 둘째 날입니다는. 이게 이제 증시 입장에서는 최대 그 관심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사실 그 중간 선거는 뭐 아시겠습니다는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이렇게 집권당이 출범할 때 여러 가지 공약이 있는데요. 그 공약이 제대로 이행하느냐, 민주적인 차원에서 이 중간 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새로운 그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출발하고 정부가 출범하면 기대가 많기 때문에 이게 지평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 초기의 기대감을 많이 그 떨치는 것이 관행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항상 중간 선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야당인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유리하고 여당인 공화당이 불리하다. 이게 원칙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특이한 중간 선거죠.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들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맞습니다. 뭐 아마 가장 많이 그 언급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다른 중간 선거와 달리 이 트럼프의 탄핵설과 결부되어 있는 중간 선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중간 선거에 관심이 높았고 뭐 시청자분도 워낙 중요한 이슈들이기 때문에 탄핵설 같은 이슈이기 때문에 중간 선거 이후에 미국의 증시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한국 증시, 세계 증시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관심이 되었던 이러한 그 선거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중간선거 결과에서 보면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공화당에 대비해서 최소한 하원만큼은 10% 포인트 이상 격차가 민주당이 앞섰는데요. 지금 모든 것 제쳐놓고 뭐 북한 문제든 미중 간 문제는 중간선거를 제쳐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 지역을 돌면서 선거 유세하고 있다 하는 이런 것을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Shy Trump다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드리지 않고 뒤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통 Shy Trump다 이렇게 하는데요. Shy Trump이 막판에 결집되면서
민주당 격차가 많이 그 좁혀진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민주당이 공화당에서 여론조사는 이렇게 위에 있는 이런 선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지금은 미국의 그 정치 그 평론 그 이렇게 사인 그 폴리네커 가장 공신력 있죠. 이런 게 보면 상원은 공화당, 지금의 그 다수당처럼 마찬가지로 하원은 지금까지는 이제 공화당이 그 다수당이었는데요. 민주당으로 좀 이렇게 다소 전환되지 않겠느냐. 근데 민주당으로 전환될 때도 100% 확률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막판에 선거 유세가 굉장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래서 선거 결과를 한참도 최소한 하원 같은 경우는 한참도 내다볼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중간선거 결과를 한참도 좀 내다볼 수가 없는데 특히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또 대내외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지금의 정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의지가 많이 돼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에 소속되어 있는 공화당의 이 정책 문제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지난 2년 동안 미국의 대외정책, 그다음에 미국의 그 대내정책은 상당히 변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일단은 왜 정책 문제가 결부되어 있고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크게 정책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자막을 정리해드리면 시청자 여러분이 쉽게 얘기해서 아마 이해되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막을 통해서 지금 중간선거에 크게 변화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이것을 좀 보면 트럼프의 개인적 의지가 많이 반영됐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에 주도해왔던 소위 다자간 라운드에서 우리가 가트에서 1차, 2차, 3차 가서 8차 라운드에서 결말이 맺었던 것이 미국에서 가장 주력 했던 것이 WTO의 출범이었습니다. 1995년에. 근데 이것을 그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탈퇴했다는 얘기. 그다음에 파리 기후협도 오바마 정부 때 가장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것을 출발시켰는데 이것도 탈퇴하겠다, 불참하겠다는 얘기. 또 중국과 무역적자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북한과 정상회담이니까 이런 것이 이제 대부분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시청자분도 아시겠습니다만 가장 큰 줄기가 형성됐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자 채널에서는 WTO 탈퇴 문제, 파리 신기후협약 문제, 그다음에 쌍무적 채널에서는 중국과 무역 협정 결과, 그다음에 경제 외적인 측면 북한과의 문제, 그리고 미국 내부적으로 보면 트럼프 탄핵성 문제가 가장 이슈가 되겠죠. 그다음에 트럼프 노믹스 그리고 오바마 지우기. 이민법 문제. 지금 요새 이민법 문제에서 굉장히 뜨겁죠. 그쵸. 그래서 아마 그 이제 우리나라 그 이렇게 국민들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있다가 마지막 2주 전에 이렇게 하와이 가서 모성하면 과거에는 시민권을 줬습니다는 이건 좀 시민권을 안 주겠다는 이런 데서 이민법 관련해서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터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개인적 속성,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개인적 속성 문제 이런 문제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선거 결과에 많이 영향을 받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과 마찬가지로 상원과 하원이 사실 그 공화당이 다수가 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더 지금까지 추진했던 정책을 더 탄력을 왜냐하면 국민들이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더 탄력 있게 이렇게 추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하원은 공화당이 가져가더라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 대표기관은 위기에서 보면 하원이거든요. 국민의 대표기관은 그래서 올해 이번 중간선거에서도 사실 이렇게 하원 하원 435명을 전부 교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원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때는 이와 같은 정책들이 대외적인 정책과 대내 정책들이 크게 수정한다. 이렇게 이어지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는 상원은 공화당 그리고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다 분석이 유력한 상황인데 만약에 하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에 트럼프 탄핵 소리 또 다시 한번 불거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문제가 중간선거에 가장 큰 관심사죠. 관심사거이기 때문에 일단 그 시청자분도 중간선거 이후에 하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될 때는 다른 문제 만사 제쳐놓고 트럼프 탄핵설이 고스란히 이렇게 올라온다 이렇게 보됐습니다. 지난 2년간은 트럼프 탄핵설이 이렇게 불거지는 가운데도 이렇게 이슈가 되지 않았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의 관심을 미국 내로 돌리게 하게 될 때는 탄핵선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에 자기의 정책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쑤셔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WTO 문제도 쑤셔보고 파리 신협도 쑤셔보고 미중 간 마찰도 오히려 세게 가져가는 측면도 있고 북한과의 문제도 오히려 관심을
더 미국의 의도와 달리 더 관심을 세게 가져가는 이런 측면이 있었죠. 뭐 과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특히 집권당에서 대통령 관련된 이런 과거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누가 이렇게 누가 내려왔습니까? 누가 내려왔습니까? 간첩이 내려왔죠. 네. 이런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원에서 그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되면 탄핵설 문제는 가장 큰 이슈가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탄핵설이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하는 걸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중간선거 관련돼서 이 문제를 좀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요. 이 문제가 가장 크다리 보셨습니다. 우리 그 박 PD께서 아주 잘 정리하신 것 같아요. 미국과 한국의 탄핵 절차는 왜 민주당이 하원에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불거질 것이냐 하는 것을 보면 한국과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리 보셨습니다. 일단 탄핵은 탄핵 발의, 소추, 결정 세 가지 단계죠. 이게 그 부분은 미국 같은 경우는 탄핵 발의와 소추는 하원에서 결정된다. 네. 문제 탄핵 발의는 일반 정족수, 그다음에 탄핵 소추는 대통령 탄핵이니까 중요한 사안이니까 특별 정족수, 그리고 탄핵 결정은 상원에서 결정한다. 역시 특별 정족수로 결정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탄핵 문제가 아직 잉크도 마르기 전이니까 기억이 네. 하시니까 잘 하시겠죠. 그때 상황을 유추하면 네. 우리 국회에서 일반 정족수로 탄핵 그 발의를 하고 그다음에 탄핵 그 소추는 국회 특별 정족수로 결정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으로 결정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아주 이렇게 들었는데요. 국민의 대표기관인 대통령을 자 미국 같은 경우는 국민의 대표기관에서 대표기관은 또 하나의 대표기관에서 결정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최고의 대표기관의 탄핵의 그 최종 결정을 헌법재판소 하는 것은 상당히 한번 생각해볼 대목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삼권분리라는 게 견제균형의 원칙에서 국민의 대표 이상의 기관이 있겠느냐 하는 측면은 또 이렇게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어떤 임명권 같은 것도 많이 그렇게 좌우하는데요.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게 바람직하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에서 민주주의에서 보면은 국민의 권력은 없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미국의 탄핵 절차 같은 경우는 아주 바람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간에 이러한 탄핵의 발의와 소추와 결정인데요. 탄핵 결정이 바로 상원에서 결정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청자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탄핵 발의와 소추 문제에서는 민주당에서 이렇게 하원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서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상원에서는 사실 공화당이 이렇게 다수당이 그 차지할 때는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대통령 탄핵 문제는 안 되는 게 아니냐 하는데요. 이 공화당의 강경파 프리덤 커커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지난 2년 동안 집권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속해 있는 공화당이라 하더라도 이 정책을 자꾸 브레이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프리덤 커커스가 변수가 될 가능성이기 때문에 단순히 상원에서 공화당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수당이 된다 하더라도 탄핵 소추와 발의 이렇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보면 상원에서 탄핵 결정에 이렇게 다수당이 공화당이 차지하더라도 결정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청자분이 내가 지금 상원에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속해 있는 공화당의 의원이다. 그런데 사실 탄핵 발의와 소추를 통해서 트럼프 탄핵설이 왔다 이렇게 하면 내가 집권당인 공화당 상원의원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되냐. 자 공화당이 속해 있는 상원의 입장에선 내가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으로 해서 하원에서 결정돼서 왔다. 앞으로 권력 누수 현상이 나온다. 하면 내가 길을 찾기 위해서 어떠냐 하면요. 다른 길을, 다른 표를 던져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우리가 그게 바로 권력 누수 현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는 하원에서 과연 공화당이 다수가 차지할 것인지 네. 그다음에 민주당이 다수가 차지할 것인지 이것이 트럼프 탄핵설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탄핵설이 또 하나 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탄핵설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탄핵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탄핵될 네. 가능성은 역사적으로 보면 네. 뭐 대통령이 탄핵하는 문제는 우리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례적 현상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네. 미군 중간 평가에서 국민과 약속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네. 탄핵설 문제는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각 대통령께서 미국의 대통령이 탄핵설에 이렇게 시달린 경우는 많았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실제 그 탄핵되느냐 하는 문제는 절차상 문제에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이
사실 쉽게 쉽게 탄핵되면 안 되겠죠. 그 그렇죠. 국정 혼란이 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앞서 말씀과 같이 그런 절차를 두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탄핵된 사실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한 건도 없는데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번은 그렇다면 탄핵설이 안 될 것이냐, 트럼프 탄핵설이 안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바로 이 역사적인 사건에서 보면 자, 실제로 탄핵에 몰렸던 탄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17대 앤드루 존슨 대통령입니다. 이때는 완전히 탄핵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요. 네. 아, 상원에서 지금의 프리덤 커커스에 속해 있는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이 이 월버스 올스라는 이런 그 의원의 반대를 위해서 한 표차를 구제됐거든요. 아, 그래서 네. 뜻하지 않는 로스 의원의 반대를 위해서 한 표차.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상원에서 공화당이 다수가 된다 하더라도 네. 프리덤 코커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반대가 될 때는 네. 반대가 될 때는 사실 그 공화당에서 보면 압도적으로 상원에서 그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해서 탄핵설이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리처드 닉슨이죠.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네. 이 대통령도 완전히 탄핵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본인이 하야했습니다. 네, 본인이 하야했습니다. 그래서 탄핵을 모면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러면 트럼프가 그 탄핵설이 중요한 것은 탄핵설에 이렇게 소추가 되면 사실상 뭐냐 탄핵이 실질적으로 단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권력 누수 현상은 빨리 올 거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너무 개인적 속성에서 대외정책, 대내정책을 많이 그 얘기했고 본인 인기 위주로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간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정관 이간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화합을 도모한 게 아니라 이간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공무원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조금 균열 봐? 그러면 다음에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 바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다음에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누구죠? 그 뭐 방송 진행자? 오프라 윈프레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람이 된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 가능성이 높다 하면 그쪽으로 줄을 서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이 하원에서 이렇게 민주당이 다수가 될 때는 탄핵되지 않는다. 권력 누수는 발휘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 여론은 트럼프 탄핵설이 대통령 연임을 결정하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연임을 결정하는 선거자까지는 그것이 미국의 정치 내 최대 화두가 될 것이 정치 쟁점화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번 선거 결과가 굉장히 주목된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흥미진진해지는데 네, 그렇습니다. 하필이면 또 이렇게 탄핵선이 불거질 때마다 트럼프 노믹스도 또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변화 가능성이 높다. 중간에서 변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동안 트럼프 탄핵설 문제 또 같은 집권당의 공화당의 의원에 의해서 반대로 인해서 트럼프 노믹스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린 사실이 네.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워낙 그 증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호재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는 그 문제를 간단히 좀 박피디랑 같이 해서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이렇게 반대를 해서 트럼프 노믹스가 제동을 걸렸는가 하는 것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야심차게 한 것이 행정명령 1호 반임의법이죠. 네, 맞습니다. 이것이 뭐냐. 연방법원의 반대로 인해서 사실 대외적인 측면에서 이게 그 브레이크를 걸렸었고요. 그다음에 오바마의 케어 문제가 오바마 대통령의 가장 최대 업적인데요. 이걸 완전히 부족한 트럼프 케어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네. 이게 프리덤 커커스 반대로 바로 공화당에 이렇게 프리덤 커커스 강경파의 커커스에서 철회가 되는 사실에서 지금은 오바마 케어랑 트럼프 케어랑 그 중간 절충선에서 지금 나오는 이런 얘기 지금 의회의 상정 중이고요. 그다음에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증시 입장에선 노드 프랭크법 폐지 문제 이거 번복한 것. 그래서 최근에 보면 대형 은행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되 중소형 지방에서는 규제를 강화한다. 규제를 완화시킨다 하는 이 입장에서 뭐냐? 입장에서 미국 증시를 지금 다우존스 지수를 끌어올리는 금융주를 끌어올리는 배경이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월가의 그 신뢰 문제 관련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 번복되는 사실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중계 환율 조작이라든가 북한 문제도 나토 비난이 되는 데 있어서는 역시 이렇게 공화당 내부에서도 강경파를 중심으로 해서 나토 비난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하원에서 수세 몰리게 되는 배경이 되는 거거든요. 자, 얼만큼 많이 중기의 환율 조작 문제는 대선 기간이라든가 이 출범 이후에도 2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안 했거든요. 북한 문제도 뭐 이렇게 했습니다는 실제로 아무것도 퍼포먼스 성과가 아직 나오는 상태지 않았거든요.
가장 중점적인 대외적 정책에서 두 가지 과제가 지금 아무것도 성과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번 중간선거에서 가장 공화당이 이렇게 벽이 되는 것도 트럼프 공화당의 의원들이 굉장히 불만을 했던 것도 나토 문제죠. No action talk only. 당신은 떠들기만 하지만 실제로 성과는 없지 않느냐. 이 문제거든요. No action talk only에서 그 첫 글자의 약자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비난이 있는 거죠. 그리고 셀프 세제 개혁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지가 됐죠. 아, 본인이 뭐냐, 본인이 소득세 내린다 하니까 본인을 위한 거냐. 트럼프가 이렇게 기업이니까 법인세도 내리는 것도, 소득세도 내리는 것도, 네. 자기도 부동산 개발 기업이니까 이후에 이렇게 기업을 계속해서 한다면 당신을 위한 셀프 세제 개혁 아니냐. 네. 또 미국 내에서 고소득층에 해당되는 트럼프가 그렇죠. 소득세를 내린다면 네. 본인을 위한 개혁에 대한 얘기 탄핵 소지가 됐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미 많은 부분은 같은 집권당 내에 트럼프의 메시지가 이렇게 제동을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에서 할 때는 더 세게 나온다. 그래서 트럼프의 메시지의 행방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사실 중심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 트럼프노믹스에 많은 비난의 여론이 좀 쏠리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노믹스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될 경우에 가뜩이나 지금 미국 정치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런 미국 정치에 더 찬물을 끼얹게 될 가능성도 좀 있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10월 달에 미국 정치가 좀 흔들렸던 네, 배경이죠. 맞습니다. 뭐 경제 성장이 괜찮았지 않습니까? 네. 3분기 3.5% 나오고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도 매출 증가 이렇게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실적은 오늘도 애플이 뭐 실적이 괜찮은데 앞으로의 그 실적의 그 기대에서 보면 이렇게 매출 증가 좀 다소 좀 떨어지고 애플이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사실 그 가격의 그 탄력적인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매출 떨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시간에서는 좀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다는 지금 하락하고 있죠. 사실 그 지금 이제 시간에서 지금 바로 이제 보여주시네요. 이렇게 해서. 시장 이렇게 이런 게 있긴 합니다는 지금 미국에서 보면 10월에 주가가 좀 다소나마 떨어진 데에는 그동안 한국경제TV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는 사실 우리가 보면 작년부터 국내 증시가 안 좋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해외 주식을 해라. 그래서 그게 GBK이다 해서 작년부터 그쪽 길로 했습니다는 일부 증권사가 이렇게 선도해서 상당히 성과를 거두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대세 상승률을 외쳤던 나머지 증권사가 주가가 떨어진 가운데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뒤늦게들 있잖아요. 뒤늦게들 GBK 강조하면서 또 지금은 미국 주식에서 미국지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올해 그 하반기에서 또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증시가 나쁘다는 게 아니다. 기대 수준을 낮춰야 된다. 왜 그러냐면 자 다우존스가 예를 들어서 베이스가 1000에서 1만까지 올라갔다. 근데 같은 1000포인트 올라가면 우리는 주가 1000포인트 그걸 먹는 게 아니라 투자 금액 대비해서 수익률을 먹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전에 미국의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 때 다우존스가 1000일 때 1000포인트는 100% 수익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사실 그 10000포인트까지 올라가서 1000포인트는 10%뿐이 떨어지지 않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인생사가 뭐냐. 자기가 잘 되고 그러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거고 네. 이렇게 권력을 많이 갖고 있으록 고개를 숙이고 주식도 똑같거든요. 주식도 많이 올라갔으면 그때서부터 기대 수준을 낮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내 증권사들이 뒤늦게 GBK를 강조하고 GBK를 강조해서 지금 상태에서 미국 증시를 하다 보니까 진짜 기대 수준을 낮춰야 될 때, 고개를 좀 낮춰야 될 때 모두가 미국 증시가 다 보니까 10월 달에 미국의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상당히 미국의 그 경제 여건에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에 이렇게 피해를 많이 미치겠던 배경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앞으로 트럼프의 그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 경제 정책이 많이 변화될 가능성이기 때문에 네. 증시 입장에서도 역시 트럼프가 이렇게 탄핵서에 휘달리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미국 증시에서 이렇게 보면은 민주당이 공화당과 달리는 공화당은 대부분 다 친월가 정책, 친시 증시 정책, 친 기업 정책이거든요. 아주 증시에 맞는 구조입니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 저소득층을 이렇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중소라든가 이런 측면, 그 다음에 사실 고소득층 견제하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월가라든가 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금융의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립적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적대 정책도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증시 모습도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변수가 되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고평가, 고평가, 거품 논쟁이 있는 그렇죠. 미국 증시의 조정의 빌미가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영향도 상당히 클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협상의 달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중간선거 이후에 좀 불리한 상황이 나온다면은 세 가지 위대한 타협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타협입니까? 네, 그레이트 네. 딜이라는 표현을 아, 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마 최근에 보면 오늘도 중국과의 대화 이게 진전 가능성, 네, 그렇죠. 그래서 시진핑 그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됐다. 저 좋은 결과는 뭐냐 하면 중국의 시진핑이 지금 미국의 그 통상 압력의 부담으로 경제가 그 침체되는 것을 맞습니다. 처음으로 네. 시인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의도대로 트럼프의 의도대로 이렇게 시진핑 국가주석 대화라든가 미중 간 마찰 부분에서 사실 대화를 모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쪽의 월가에 그렇게 기대가 확 하면서 사실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배경이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한번 보면 자, 트럼프는 협상의 달인이다. 우리가 트럼프 정부가 출범할 때 앞으로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읽기 위해서는 The Art of Deal이다 해서 협상의 기술책을 한번 읽어보실 것을 시청자분한테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네. 바로 그딜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부동산이나 개발의 그 속성으로 볼 때는 협상의 아주 달인이거든요. 그렇죠. 협상의 달인이 뭡니까? 협상의 달인이 자, 주도권을 쥘 때는 더 주도권을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안 좋을 때는 무슨 특이한 사건을 위해서 그걸 돌파하는 게 협상의 달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시청자분도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된다, 잘못된다, 이런 각도로 해서, 왜냐면 증권방송은 리스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잘 되는 것보다는 리스크를 감지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잘안될 경우를 했는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는 게 아니냐. 그러면 궁지에 몰렸을 때, 협상의 달인이었을 때 이걸 돌파할 수 있는 카드가 뭐냐. 그것이 지금 나오는 세 가지 대타협설이다. Great Big Deal이다. 이렇게 해서 타협설이다. 월가에서 최대의 관심이 있고 이것이 기대하고 그 관심 있는 상태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진전되다 보니까 주가가 확 반응하는 거거든요. 사실 10월 달에 국내 일부 증권사가 이렇게 주가가 언저리일 때 코스피 1,500 떨어진다 이렇게 하는 시각보다는 국제 시각에 이런 문제를 좀 생리를 잘 읽으셔서 우리 그 시청자분이라든가 이렇게 투자자분이 아플 때더 찔러버리는 이런 것을 좀 방지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만약에 중간선거 결과에서 민당이 이렇게 하원에서 유리한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수세 물리겠느냐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기량세로 작용했던 이런 문제에서 그 대변화를 모색할 것이다, 대답을 모색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미국의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을 한번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겠습니다. 왜냐 그동안 이 문제들이 미국 증시라든가 한국 증시에 얼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이렇게 보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일단 뭐 시진핑 국가주석 합의를 도출하면 이건 뭐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은 잘 아실 그렇죠. 거죠. 결론은 안 내리겠습니다. 또 파월 의장과의 합의를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한다면 이 또한 어떻게 미국 증시라든가 이게 어떻게 그러네요. 될 것이냐 결론은 네. 안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은과의 합의서를 돈벌 때는 이게 어떤 쪽으로 합의가 돼볼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변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김정은과 합의가 도모하는 것이 이렇게 증시 입장에선 이렇게 호재가 될수 있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나머지 두 가지 문제보다는 경직 문제에서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줄이 같은 김정은 합의서를 돌릴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 이런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몰렸을 때 중간선거에 궁지에 몰렸을 때 협상이 달린답게 네. 마지막 카드는 갖고 있다. 이게 월가에서 이렇게 증시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10월 악몽처럼 최악의 상황 이렇게 그리고 미국 증시를 바라보는 낙관론에서는 크게 변하지 않은 거다. 그래서 심리만 다스리면 괜찮다. 방송에서 계속해서 왔던 것도 그런 측면에 국제 생리 모습 또 국제 관계 모습 이런 것을 갖고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제발 과거에 이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됐습니다. 과거에 PBR이 0.64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1,500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되면 이런 얘기는 네. 좀 지금은 국제 생리라든가 이게 워낙 많이 변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분석들은 보고서에서 나오지 않을 걸 바란 꼭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네. 과정에서 어제도 있잖아요. 어제도 사실 일부 그 분당장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우시더라고요. 우시더라고요. 비난해가지고 주가 떨어지니까 정말 우시더라고요. 네, 그런데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이런 문제를 좀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세 가지 위대한 합의, 시진핑, 파월 그리고 김정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일부러 좀 이전에 갈등을 조장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주목을 할 것은 남북 회담 그리고 북미 회담의 국제 정세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중간선거 이후에 네. 사실 그 이 문제도 가장 크게 변화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 아닌가 그쵸? 이렇게 이제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북한 문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외에서 나오는 얘기를 고스란히 그 개인적 사견 없이 그냥 전해드린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럴 만하게 북한 문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좀 이렇게 또 현 정부와 이렇게 뭐 이렇게 현 정부 입장을 두드렸냐 현 정부 비판하냐 이런 것도 없습니다. 저는 뭐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또 정치적으로 게재할 만한 인물도 안 되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30년 종사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시청자분도 중간선거 이후에 가장 큰 갈림길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개인 사견을 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역시 중간선거 결과 이후에 사실상 뭐냐 북한 문제도 북미 문제도 굉장히 그렇죠. 두 가지 방향으로 네. 확실하게 전개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화당이 그 다수당을 차지할 때는 지금 뭐냐 더 드라마틱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 드라마틱하게 전개되는 가능성이 증시의 한국 경제 입장에 좋으냐 나쁘냐 문재인 정부에서 좋으냐 나쁘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드라마틱하게 미국의 국익을 우선으로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더 드라마틱하게 전개한다는 것은 뭐냐 반드시 호재가 되는 게 아니다.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부적으로 탄핵설 문제에 시달릴 때는 자 북한 문제 가져가지 않는다. 중단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단이 사실 시청자분한테 한국의 경제라든가 증시 입장에서는 좋으냐 나쁘냐 그것도 판단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죠? 반드시 지금 상태에서 우리 경제가 나쁜 때 남북관계를 가져가는 게 좋을 것이냐 하는 네. 이 측면은 시청자분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해외 시각을 보는 시각을 좀 보겠습니다. 결국 드라마틱하게 전가한다 중단 가능성이 있다 하는 향후의 남북 문제, 북미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뭐냐 너무 이렇게 국제적인 이름 제시되는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잘 지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우리가 남북 문제라든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주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면 너무 앞서가면 드라마틱 전개하고 중단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한국이 경우에 따라서는 블랙홀 상태에도 빠질 수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남북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문제는 국제에서 지키는 신의를 지키는 ABC 방으로 가는 것이 최선의 방이다. 이런 사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의 중간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변수가 상당히 많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세 가지 위대한 합의서를 이룰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증시,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추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